자, 뉴스 포커스 김진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제 한 11시 넘어서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자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막 울려대가지고 아마 댓글창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북한이 갑자기 이 풍선 날린 거 뭐 네.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이렇게 발견된 건데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북한이 이제 전날 예. 네 제가 준비한 기사 함께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북한이 어제 저 이제 대북 오물 그러니까 대남 오물 전단을 아니,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린 것인데 예, 예.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약간 좀 헷갈려서 제가 좀 버벅된 거 죄송합니다. 대남 아이, 무슨 오물 말씀이요? 전단이 예, 예. 아니고 대남 오물 풍선이다 풍선이죠. 예, 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지금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삐라라고 하잖아요. 삐라. 예, 삐라는 말이에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많이 주셨어요. 네. 예. 이번에 이 풍선을 수거를 당국이 네. 했는데 삐라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남 전단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그건 없었습니까? 분변을 예. 포함한 이 오물, 각종 쓰레기만 가득 찬 대형 비닐봉지, 대형 이 풍선을 날린 겁니다. 분변이라고 하면 똥 아니에요, 똥. 그렇죠. 아, 얘네들 미쳤나봐, 진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 2016년, 17년 연간 한 1000개가량의 풍선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도요, 이게 네. 하루 새 수백 개의 풍선을 살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26일에 북한이 이미 이 쓰레기, 오물을 투척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국내 단체가 대북 전단을 이제 접경 지역에서 그럼 북한 날리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뿌리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고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지난달 26일에 예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물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의 반응이 와 진짜 똥을 뿌리기 시작했구나. 김정은의 화학전 미쳤네라고 하면서 화학전입니까? 네, 이 조롱을 좀 섞어가면서 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네 보였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16년에도 오물을 투척한 일이 있는데 그건 예. 이제 뭐냐면 15년 8월에 북한이 목함 지뢰를 해가지고 우리 부사관 두 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일이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대로 강경 대응을 나서서 그거에 이제 화들짝 놀랐던 김정은이가 두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접경 지역에서 2대2로 그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8월 25일 합의다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 합의에서 이 북한 이 남북관계 역사상 최초로 이 북한이 자신들의 이 도발에 대해서 사과 표현을 집어넣는 것까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합의의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북한이 또 이런 유사한 도발을 한다면 다시 확성기를 켜겠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를 켰던 거예요. 네네, 이 목함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에 우리가 대북 전단 날리니까 오물 투척을 이렇게 했듯이 상당히 이 대북 확성기 켜는 거, 대북 전단, 그러니까 이 북한으로부터 북한의 정보 들어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김정은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15년, 16년 그 무렵에 그래서 이 북한이 오물 투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자동차가 국내에 이 자동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있긴 있었다. 2016년에 예.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워낙 원칙대로 대응을 하니까 김정은이 열 받아가지고 오물 투척을 아니 하는. 열 받는 건 뭐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 소식 아침에 읽으면서 네. 진짜 김정은이 미쳤구나라는 생각밖에 못 하게 된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이제 대북 단체들이 이제 보내는 삐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이제 돈도 넣어서 보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유를 위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넣어서 보내는 건데 네. 얘네들은 지금 우리한테 똥을 보냈잖아요. 그쵸. 쓰레기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네. 오물을 날린 거죠. 이건 완전히 진짜 네. 미쳤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대북 전단이 김정은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 켜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과거의 사례들과 이번 사례들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제 연간 한 1000개가량 날리던 거에 비하면 네. 하루 새 수백 개 날렸다는 게 일단 이 대규모로 이 대대적으로 뿌렸다라는 거 좀 이례적이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 예. 전단을 매달아서 보낸 게 아니죠. 그 삐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 쓰레기 오물만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거 예. 하나. 그 다음에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접경 지역에 원래는 이 북한에서도 뭐 삐라도 날리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예. 전국을 대상으로 어허. 심지어 경남 거창에서까지 그러니까 전북에서도 발견됐고 경남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경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의 그 해석은 뭐냐면 네. 북한이 원래 보내는 일반 전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삐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갖고 뭐 영향받지 않잖아요. 효과가 없죠. 네. 어떤가 그걸. 효과가 뭐가 예. 있겠어요. 뭐 북한 예. 사회를 뭐 동경하겠어요. 뭐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국민 없죠. 예,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고 싶은데 끌 수조차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일반 전단의 효과가 미미하니까 오물투척을 해가지고 최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려는 거다. 그런 사회적 충격, 파장을 통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나아가서, 아유, 이게 다 대북 전단 날려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여론도 국내에서 만들어지게 하려는 그런 걸로 보인다까지가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온 이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장윤재님께서 북한이 통전쟁 선포를 하고 받고 북한의 어떤 통전쟁 선포를 받고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통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네. 그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이긴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저녁에 식사 전 시간 전에 죄송하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또 후원군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너무 이게 수준 낮고 정말 예. 저질이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미라클님은 똥 모으기 운전 운동이요? 네, 정말 북한은 정말 기상천외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 말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야,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태용호 네, 전 의원이 네. 오늘 이제 인터뷰 방송 이제 다른 데 갔어도 했던 그 해석이 이겁니다. 네,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워낙 이제 위생이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물투척을 해갖고 불쾌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북 전단 날리는 게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게끔 이 여론을 만들려고 이렇게 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발 좀 날리지 마라. 쟤네들 똥 날리잖아. 정말 미치겠네. 그만 좀 날려. 좀 부탁할게. 쟤네 북한이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니까 쟤네는 대남전단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물을 전국에 뿌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성가시게끔 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조금 좀 이해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 예. 우리가 대북전단 날리는 거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보 확산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 균열을 예, 예. 노리는 어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네, 거예요. 주민들을 예. 위해서 그리고 이 북한 체제의 균열을 위해서 어떤 이 정보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렇게 오물투척하는 거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우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대체 왜 하는 걸까? 그래서 정말 그런 이유가 있는 걸까? 이 대북전단 날리는 국내 단체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여론이 과연 만들어질까? 북한이 더 비상식적이어서 혐오를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일반 대남전단, 일반 삐라로는 사회적 파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오물을 뿌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이게 네. 뭐 한두 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무려 네. 200개 가까운 그런 풍선들이 굉장히 남쪽까지 갔어요. 뭐 경상북도 지역까지 뭐 갔다 내려갔다 그러던데 그렇죠. 이거는 또 좀 우리 영공이 좀 뚫려버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예. 뭐 펜앤의 이상호 기자가 기사를 써서 그것과 네. 함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먼저 이제 준비된 이미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채팅방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적은 해주셨어요. 이제 전날 밤에 예, 예. 11시경에 저 경보를 받고 경기도 분들은 예, 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또 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라고만 예, 예. 저는 사실 봐가지고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 사실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쳐진 대로 에어레이드라고 하면 이게 예, 예. 공습이라는 공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저 이제 영어 표현 때문에 많이들 놀라신 겁니다. 예. 아, 그래서 과연 이게 이 경보가 저 표현이 적절한 거냐라는 논란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유는 이게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 관련 재난의 경우에는요, 군에서 예. 지자체에 알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자 내용이 군 쪽에서 보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군 용어가 그대로 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대남 전단이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 항공기 넣었더니 에어레이드가 이제 영어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또 이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는 저 영어 표현에 주목을 해가지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 불안 심리를 오히려 키우려는 저 북한의 의도에 이 노림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너무 네 저렇게 좀 더 국민들께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게 어떤 위기나 불안을 키우려는 정부의 그 목적이 오히려 걔네들이 어떤 노림수죠? 네, 예. 네네. 오히려 또 이런 거는 국민들을 놀래키려고 정부가 과잉 대응한 게 아니라 차라리 저런 거는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게 예. 네, 전반적인 평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팬드마이크에 올라온 오늘 기사입니다. 기사. 네, 예. 이 기사 혹시 여러분들 안 보셨다면은 네,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 이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있으니까 영어 표현도 같이 변경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왜 영어로 보냈냐고 하시네요. 네, 네, 네. 오늘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북한이 어제 오후 9시께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경남 지역에서까지 발견이 됐잖아요. 경남까지 왔군요. 그러면 그 풍선이 오전 9시 반인가? 네, 네네네. 아, 아닙니다. 경남 거창에서 이 풍선 발견이 논에서 됐는데 그걸 이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게 오늘 오전 7시 40분 예. 아니, 오늘 오전 5시 30분쯤이에요. 아, 5시 30분.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경남 거창에까지 발견된 거를 시간을 놓고 그리고 이 풍선에 바람 타고 이동하는 그 시속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 합참에서는 28일 오후 9시께부터 북한이 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이게 경남 거창까지 날아가면 10시간이 걸리니까 네. 늦은 밤부터 날린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그러니까, 일찍 날려야지만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 어제 5시 30분 이전에 휴전선 일대에서 일제히 대남풍선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저 추정을 하는 게 지금 예. 저 펜앤의 이상호 기자의 기사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공 감시가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건 좀 불안한 부분이에요. 나올 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근데 풍선은 좀 감지하기가 추적하기가 어렵긴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놀라신 분들은 만약에 저게 오물이 아니라 만약에 뭐 폭탄이 달려 있었다면 어떨 뻔했느냐라고 놀라는 분도 계시는데 댓글창에서 뭐 생화학 무기였으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도 계신데 물론 이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안보 전문가들은 저렇게 감지가 어려운 풍선을 대대적으로 날리면서 졌다가 만약에 폭탄 날리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정말 전쟁이죠. 전쟁이잖아요. 예, 이건 예. 전면전이니까 그런 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단 네, 낮게 보긴 한다는 점. 그러나 이제 펜앤에 올라온 저 기사 같은 경우는 합참에서 밤늦게부터 날리기 시작해갖고 오늘 아침에 발견됐다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전날 해지기 전부터 이미 날렸으니까 오늘 오전에 경남 거창에서까지 발견이 된 거다라고 저렇게 계산을 한 거 좀 날카로운 그런 기사기도 하니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합참에서도 그게 그렇다면 정확하게 저 영공을 감시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정당한 또 지적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 네. 그나저나 이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에 요 최근 안보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브리핑 내면서 이 예.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예. 오늘 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해서 이건 심리전이다. 아, 심리전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작부터 맞죠? 말씀드린 예. 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반 대남 전단, 일반 삐라를 가지고는 국민들을 놀래키고 어떤 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조치로 극약 처방하듯이 오물을 그냥 전국에다가 날려가지고 국민들 놀래키게 하는
그런 이 심리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정부가 과연 동요를 하는지, 또 직접 도발 외에 이런 심리전이나 이 작은 규모의 복합 위협이 어떻게 한국에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루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정부는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정부가 전단을 보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통제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뭐 정부 어쨌든 걔네들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오물을 투척하는 건요 이거 국제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혹여나 뭐 윤석열 정부나 또는 뭐 대북 전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김진기 기자와 함께 북한의 때 아닌 이 오물 폭탄 공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는 박규락 교수님, 안보 전문가시죠. 박규락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이 도대체 이런 어떤 전략의 그 노림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도 쏘고 그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전략으로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기 기자 고생하셨어요.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